유럽연합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 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겁니다.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보조금 규모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과 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U는 회원국 간의 보조금 경쟁을 막는 기존 규정이 자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과 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EU 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